3층에서는 핫도그를 사냥해볼까?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던데? 이거 봐라. 토끼가 문제졌어요. 토끼가 얼굴만 공격했어. 상품이 필요하면 직원을 불러주세요. 진짜 크다. 야, 얼굴은 크니까 별게 다 있다. 이게 광고한 제품은 약간 애들이 간다고요? 어디부터 들어가 봐야 되지? 아, 이거 요즘도 저의 얼룩발리 가방에서 아직도 서식하고 있는, 완전 잘 쓰고 있는 치크! 내가 반짝반짝 치크가 진짜 그냥 벗어날 수가 없어. 너무 좋아. 반짝이 치크를 할 때 베이스로 사용을 해주기 너무 좋았고, 아직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. 어? 야, 22% 할인이네. 그럼 무조건 아니야? 그리고 이 하이라이터 스틱도 내가 여름에 나시온 핏을 진짜 많이 입었거든? 쇄골 라인이랑 빵하고 어깨에다가 뿅뿅 하면은 이 라인이 진짜 딱 예뻐 보여가지고, 이렇게 펄감이 피부 윤기 나는 그런 펄감이라 갖고 여름에 정말 잘 쓴 아이템 탑3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22% 할인이라고? 얼른 빨리! 내가 스틱 타입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들고 다니기 일단 간편하고 뭐 흐를 걱정도 없고, 그리고 1회 발랐을 때 이게 균일한 양이 뿅 발리잖아요. 한번 써보니까 나랑 되게 결이 잘 맞는 것 같아. 어? 야, 성민아, 이건 너를 위한 아이템이다. 주름 관리템 멀티밤. 아니, 내 피부가 주름이 많이 질 뿐이지 나 주름 많이 없어. 아, 이런 것은 성렬이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이. 어? 나 오늘 목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? 쓱쓱 생각날 때마다 쓱쓱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멀티밤인 것 같아. 어? 이거는 선크림 기능이 있는 거네. 수분 영양 가득 끈적임 없는 UV 아쿠아밤. 나는 선크림은 진짜 특히 스틱 타입이 좋더라. 한번 바를 때 균일한 양이 발리니까 이렇게 딱 빼놓지 않고 샥샥샥 하면은 펴바르는 걱정도 없고 간편하고. 아, 내가 요새 아침에 출근할 때 생얼로 마스크 끼고 나가잖아? 내가 진짜 택시 타고 진짜 3초 안에 가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선크림 안 바르고 가거든? 근데 택시를 타는데 햇볕이 이렇게 눈으로 짱 하면은 아, 약간 아, 죄책감 어떡해. 하지만 항상 바르지 않고 있었어. 그리고 집 가면 약간 눈이 왠지 얼룩덜룩한 것 같고, 그런 저를 위한 아이템? 그런 의미에서 얘는 줍줍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얘는 비타민C 폭탄밤. 근데 얘네는 보통 앰플로 된 것들이 많아. 그래서 있어도 앰플을 막 이렇게 또박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야 되니까 약간 불편해가지고 나는 잘 안 쓰게 되던데, 이렇게 비타민C를 농축한 밤 타입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그런 기능성 아이템이지 않을까? 라는 의미에서 얘도 한번 줍줍? 주웠어? 어, 다 주웠어. 지금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었던 키스틴 밤이랑 하이라이터 밤이랑 멀티밤 이렇게 세 개만 22% 할인이야. 야,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거는 하나 사줄게. 22% 할인이니까 두 개 사줘. 아니, 이거 용량이 진짜 생각보다 거대해갖고 하나로 진짜 오래 써. 이거는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나의 테스터가 되어주렴. 주름 제품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부터 쓰라 그랬어. 지금부터 오늘이 가장 빠르다. 더 늦춰주는 거라고 했어. 그죠? 이거는 아이밤이네. 얘는 이제 밤에 성유리처럼 또 눈에 뭐 바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. 아, 이것도 하나 사줘? 사줘. 알았어. 야, 얘도 10% 할인한다. 이거 쓰면 다른 거. 나도 김고은 씨처럼 되는 거야? 꿈이 크시네요. 가벼운 립밤 느낌이야. 어, 맞아. 가벼운 립밤. 그게 근데 질감이 제일 기분이 좋아, 뭔가. 아, 이건 누가 봐도 프랑스틱이네. 근데 그것도 뭔가 하얀 거 히끗히끗이 안 남지? 여기 게 전체적으로 얇게 발려. 그치, 되게 밀착감이 좋아. 끈적한 게 다 없다. 나도 그래서 되게 놀랐어. 좀 미끌 혹은 끈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걔는 약간 매트해. 끈적거리거나 얻는 거 싫어하는 대표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, 이게 안 끈적거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답하다가 안 느껴져야 돼요. 얼굴에 뭔가 덮은 느낌이 나는 게 싫다. 근데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얼굴에 안 발라고 했지만 내 손등은 괜찮다고 한다. 그렇다면 제가 할인한 김에 줍줍 해드리도록 할게요.
약혼. 아, 안 먹어. 손으로 그냥 깔라 마시? 아, 그건 좋다. 아, 뭐 먹지? 나는 이거 먹을래, 자스민. 어, 아니야, 나 페리 복숭아 먹을래. 사이다 제로도 하나 살까? 어. 정말로 나. 렌즈케어 관심 있는 거 있으세요? 어, 있죠, 있죠. 여기 두피는 있을 때 관리해줘야 돼. 머리가 있을 때? 주름은 없을 때. 머리는 있을 때. 어. 시원해? 오, 약간 시원해. 야, 이제 면도기도 팔아야. 원래 보면 없는 게 없어. 신기해. 야, 이거 나를 위한 거다. 나 다리 진짜 너무 심하게 부어가지고. 승렬이가 뭐라 할 정도로? 하마예요, 하마 다리. 진짜 중간에 장이 너 다리 왜 이래? 할 정도로 부어. 일할 때. 부종이 너무 심해. 이걸 내가 하나 샀었거든? 근데 집에서 잃어버렸어. 옆에 건? 이건 뭐 위에까지 하는 건데 아 위에까지 하는 거 조금 답답한 것 같아서. 아. 잘 때는 잘 됐다. 어! 얘야 이거 유시모. 우리가 유럽에서 캐리 환갑차 했던. 어 뭐야 짝이 있다. 이거 세트로 사라. 이 짝이야? 어, 짝이야. 이거 가운데 넣고 이게 찍찍찍 돌리는 짝에. 헐 귀 예쁘겠다. 사사사사사. 여기 치약이 나오나봐. 우리 아빠도 진짜 좋아. 이건 뭐지? 유시몰이 어. 치약이고 그건 칫솔이지. 이건 장처럼 이빨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건가? 이빨이 많아서 큰 거 쓰는 거 아니야? 이거 안 웃겨? 어 핵노잼. 아 뭐야 이거 뭐지? 이거는 이제 뿌리는 거다. 칙칙이? 어. 관심 있어? 어. 이 냄새 나? 어? 아니 일할 때 진짜 힘들면 입에서 단내 올라올 정도로 일 안 해봤어? 저 그거 압니다. 저 그거 알아요. 그때마다 칙칙이 써주면 상쾌해. 아 그래? 감사하겠어. 와 뭐 많다. 아 이제 모로칸 오일도 올리브 영 들어오는구나. 이것이야말로 올리브영 경품에 또 꼭 사야 하는. 내가 가위 멀티밤을 28일을 받았다? 그러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베이글칩을 먹어야 돼. 이게 올리브영 한정판이에요. 어떻게 올리브영 콜라보 베이글칩인데. 아 진짜 한정판이야? 어 한정판이야. 올리브영에서밖에 안 팔아. 아. 내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리브영 오늘 드림 온날 맨날 시켜 먹었잖아. 아 그렇구나. 오늘 드림이야. 이거 좀 짜증나게 자꾸 입에 들어가는 맛이에요. 일단 뭐 품절을 한번 걸어줘야 되지 않나요? 아 옥수수는 품절 안 해도 돼요? 아 그래서 품절 한번 걸어줘야 되지 않나요? 이제? 그럼 옥수수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지? 쓰리쓰리? 안 하고 싶은데요? 아니 쓰리 할 수 있는 품목이 별로 없어. 빠이 일로 와봐. 아 이것은 또 영양제를 정말 안 챙겨 먹는 저지만 진짜 죽을 것 같은 날 이걸 먹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나를 호신해주는 그런 영양제입니다. 맞아 저 비싼데 먹자마자 오줌 싸면은 노란 물 나와요. 어 이거 위에 알약도 있고 밑에도 있고 성분도 막 비타민이랑 막 다른 것도 막 공실공실 있어가지고. 어? 이거 가격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네? 직구할 때도 10만원 정도 됐거든? 아 그래? 온 김에 그냥 하나 살까? 성분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계속 먹지 말고 휴약기가 있어야 된다고 난 들었어. 그래서 나는 돈 있을 때 사고 돈 없을 때 안 사고 약간 적절한 휴약기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집에 먹을 게 없거든? 승혜리가 사준 홍삼 먹겠다. 어, 우리 엄마가 사준 건데? 아 그래요? 아 다행이다. 이거 하나 살게요. 장한테 좀 줄게. 줄라고. 장이 요새 나랑 같이 요새 진짜 죽거든? 너무 빡세. 특히 우리가 2주 연속 월요일이 돼가지고 개빡세. 많이 드세요. 네. 오늘 치약 세트 제일 잘 샀다. 너 짜게 너무 마음에 들어? 어. 내 거야. 너도 하나 사줄까? 응, 하나밖에 없었어. 아, 진짜? 아, 오늘 머리 칙칙이를 제대로 못하고 가서 아쉽네. 아이고, 오지게 쇼핑했다. 아 원액이잖아. 내가 먹던 원액이야 이거. 어쩐지 똑같이 생겼다 했다 음료가 나왔나 했네. 씨. 100%야. 아 이런 거 먹으면 속쓰린데. 아
나 오늘 사실 선크림 안 발랐다. 그럼 얘를 미리 뜯어서 발라볼까? 오픈! 아, 실을 잘 뜯을 수 있게 되어있어. 이거 뜯는 거 얼마나 짜증나는데. 와. 어! 가위 광고 나온다. 어! 광고 딱 나오네. 헐! 김건이다! 아, 저 가위로 저렇게 쓰니까 되게 예쁘네. 어! 저기다 김건! 이게 화장만 위에 발라도 괜찮을까? 도전! 맨들맨들해. 덜뻑덕하지? 우와. 짜잔. 고대 3층짜리 올리브영에서 쇼핑한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볼게요. 미루다 뜯어먹고 싶어요. 별거 안 산 것 같은데 엄청난 영수증. 먼저 내 사랑 베이글칩을 먹으면서 해볼까? 가면 이제 품절을 한 번쯤 시켜줘야 되지 않나. 저는 크림 스프를 하나 먹을게요. 먼저 이거는 다리 붓기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. 요새 오래 서서 일해서 그런지 다리뿐만 아니라 손까지 진짜 많이 붓거든요. 저는 키작스라서 스몰을 사봤는데요. 이게 근데 브랜드마다 생긴 게 되게 다른가 봐. 얘는 그냥 절개선 같은 게 그렇게 특별하게 뭔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. 제가 신어보겠습니다. 아, 되게 짧네. 미디움을 샀을 뻔한. 제가 다른 데서 샀던 거에 비해서 되게 짧아요. 키가 162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미디움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잘 때까지 신고 있는데 어떨지 쭉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! 짠! 성예리가 욕심냈던 이 유심물 치약인데요. 이 짜게가 같이 들어있는 세트예요. 이 짜게 한번 써볼까? 제가 집에 유심물 치약을 이미 쓰고 있거든요. 일단 이 치약은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? 짜게는 아날로그한 이런 디자인이에요. 이 유심물 디자인 자체가 약간 유럽의 아날로그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잘 어울립니다. 이거 한번 써봐야지. 내 치약 들고 와볼게요. 안 그래 다 써가는 내 치약에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야. 너무나 아름다운 조합이지 않습니까? 잘 보이나?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쭉쭉 짜지는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짜게입니다. 유심물 치약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거든요? 민트 향이 되게 강하고 소량만 사용해줘도 엄청 화하고 좀 빠득빠득한 느낌?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 국내 치약들보다 불소 함량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들은 상쾌하고 빠득한 느낌이 쉽게 나는 대신에 입을 다른 일반 치약들보다 더 여러 번 헹궈줘야 합니다.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. 아빠가 요새 치약 박사 준비 중이거든요. 유시물 구강청결제도 샀고요. 너무 빡세게 일하면 입에 담내 나니까 사실 잘 안 쓰는 편인데 뭐 그냥 있길래 써보고 싶어서 샀습니다. 칙칙 칙칙 칙칙. 다음은 짠! 거대한 가이존에서 샀던 애들인데요. 성열이한테 선물해주려고 산 가히 아이밤이랑 가히 멀티밤. 멀티밤 같은 경우에는 밤 타입으로 돼서 언제든 내가 주름진 것 같고 신경 쓰이는 부위들, 주름이 좀 강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부위들에 슥슥 편하게 스틱 타입으로 발라줄 수 있는 밤이고요. 아이밤은 아이크림처럼 눈가에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뭐 아이크림은 소량을 짜서 뭐 양 조절이나 그런 걸 걱정을 해야 된다면 스틱 타입이다 보니까 한 번만 발라도 1회에 되게 고른 양이 얇게 잘 밀착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성열이처럼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걸 귀찮아하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스틱 타입의 스킨케어 제품입니다. 그리고 빠밤! 제가 이번에 써보려고 산 제품은 가히 엑스틴 C밤이랑 아쿠아밤이에요. 햇볕을 위한 세트로 햇볕듀오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가히 엑스틴 C밤 같은 경우에는 영국산 비타민이 26%나 들어있다고 해요. 비타민C는 보통 앰플로 많이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잉 해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좀 번거로움 때문에 기능성 제품을 좀 잘 안 쓰게 됐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26%라 그러면 언뜻 봐도 거의 30%에 가까운데 그걸 밤 타입으로 이렇게 간편하게
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괜찮겠는데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더더욱 이렇게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따가울 수가 있거든요. 약간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얘네는 이렇게 눈가, C존, 이렇게 언더, 그리고 입가 약간 이쪽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사용을 해주는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.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좀 이쪽이 햇볕에 엄청 빵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눈가 위주로 열심히 사용을 해주려고 하고, 이건 매장에서 테스트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밤 타입이 되게 미끌거리거나 되게 찐득할 거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얘네는 얇고 쏙 스며드는 약간 거슬리지 않는 되게 편안함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믿고 이렇게 밤을 많이 출시하는군! 이라는 생각을 했죠. 스틱 타입은 좀 손을 막 하거나 뭐 다른 어플리케이터를 쓴다거나 이런 걸 안 해도 되니까 좀 기본적으로 간편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면은 또 다 써볼 수밖에 없잖아! 자,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메이크업 위에다가 이렇게 통통통 해줬는데도 전혀 메이크업이 밀린다던가 아예 괜히 했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엄청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이 아쿠아 밤. 제가 기본적으로 선크림보다 선스틱을 좋아한단 말이에요. 선크림은 이렇게 막 문질러야 되고 양 조절도 신경 써야 되고, 근데 이 스틱으로 된 놈은 얘를 이렇게 싹싹싹 얼굴에 한 번씩 싹 지나가주면 일단 양 조절 걱정 없이 고르게 한 겹을 쉽고 간편하게 바를 수가 있죠. 선스틱도 제품마다 제가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. 주의해야 할 점, 이렇게 쓱 발랐는데 이렇게 때처럼 더덜더덜 본체가 밀린다. 삐 안 돼. 이렇게 부드럽게 감기지 않아서 빡빡 밀어야 된다. 삐. 근데 얘는 진짜 밤 타입 특유의 조금 더 피부에 밀착되면서 좀 당기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이 질감, 그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그냥 스킨케어 한 것 같은 그런 마무리감이에요. 너무 끈적거리지도 않고 미끌거리지도 않고 이 위에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춘이, 메이크업 위에 얘를 바르는 것도 춘이. 저는 정말 정말 강추합니다.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빠밤! 저의 소중한 플라시보 효과를 담당하고 있는 엑소몰입니다. 이게 직구로밖에 못 사갖고 저는 이게 올리브영에 있는지도 몰랐거든요? 근데 발견을 해갖고 샀는데 이게 되게 싸지 않아요. 근데 얘를 먹을 때는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꼭 먹도록 해요. 아, 얘는 이렇게 알약까지 있고 마법의 비약처럼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먹으면은 나는 진짜로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, 오늘 진짜 잠 부족한데 잠 부족한 느낌 안 나고 눈꺼풀도 별로 이렇게 안 무겁고 평소처럼 개운하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영양제예요. 얘가 이렇게 여기 보면 알약이 있거든요. 알약을 뿅 먹고 힘들어. 약간 부르펜 맛. 저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성균이 진짜 싫어하더라고. 끈덕끈덕하게 남아있거든요. 이거를 물에 헹궈서 또 먹어야 됩니다. 되게 꿀렁해요. 이렇게 물에 헹궈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내일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. 아이 맛있어. 30일치인데 가게 갖다 놓고 장을 좀 먹여야 될 것 같아요. 저랑 장이랑 야금야금 하나씩 먹으려고 합니다. 내가 공범 촬영할 때도 이런 약간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 존재가 하나씩 있어줘야 되거든요.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. 약간 그런 느낌으로. 근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. 대신에 짜먹는 홍삼을 들고 갔었죠. 일정이 뭔가 빡세다던가 약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때 이런 아이들한테 약간 기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이거 맛도 한번 먹어봐야겠다. 왜 안 나와? 유심을 치약 맛입니다. 이렇게 생각보다 별로 다양하지 않은. 어? 아닌데? 뭐지? 나 화장품도 샀었는데 안 담았나? 어? 나 치크 담 치크를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달라고 안 했나 보다. 뭐야? 대멍청이야. 없어. 투페이스도 치크 구경하고 안에 없어갖고 아 이거 달라 그래야 되는데 까먹고 안 샀어요. 아. 홀리볼 갔으면 화장품 하나쯤 샀어야 됐는데 멍청이야. 대신에 이렇게 성렬이 걸 샀네요. 성렬이는 좋겠다. 내가 이런 것도 사주고 쭈글쭈글 주름쟁이 되지 말라고. 이렇게 거대한 3층 올리브영에서 저의 최애템들이랄까요? 좀 꼭꼭 사고 싶은 애들을 골라가지고 사봤는데 근데 화장품을 사지 않았다니 너무 충격적이다. 나 그거 분명히 살라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올리브영이 화장품 파는 곳이 아니라 오만고 파는 곳이 된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좋아하는 최애 오만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린 것 같고, 올리브영에서 색조 사는 영상은
꼭 다음에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색조를 요새 그 오늘 드림으로만 사니까 너무 실패하는 게 많아가지고 좀 테스트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 이 3층이 너무 커갖고 이렇게 다른 거에 홀려가지고 못 샀네요.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돌이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. 놀러오세요.